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남인데요. 이 차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새로 산 베뉴. 네, 오늘 이 베뉴에, 예, 제가 이 용품들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 차 베뉴에는, 예, 어떤 자동차 용품들이 있을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차 베뉴는 초보 운전 용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초보 운전자분들이 아무래도 이 차로 라이브 고고싱이나 이제 무료 운전 연수를 받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우리 저희 용품몰에서 파는 제품들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진짜 필요해서 구매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하나씩 볼까요? 일단 앞쪽부터 봐볼게요. 저희 초보 운전 가이드라인이라고 이제 요 가이드라인으로 이제 아무래도 차폭감이나 아니면 차로를 맞출 때 초보 운전자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만든 용품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이제 숫자 0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저기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어입니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는 솔직히 저희가 이제 요 속도 계기판을 볼 때 이렇게 보다가 앞에 보고 이렇게 보다가 앞에 보고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속도 게이지가 이 앞 유리창에 반사가 돼서 표시가 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인데요. 가격도 저렴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하고 속도만 정확하게 알 수 있게, 그래가지고 내비를 보면서 혹시 과속 단속 구간이 나오면, 예, 저 속도를 보고 바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예, 그런 신박한 좋은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제 거치대예요. 거치대인데 여기에다가 항상 거치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이제 뭐 달밤이나 아니면은 구모니 카페 모카 중짜 그 외에 잡다한 라이브 할 때 여기다가 스마트폰을 꽂아서 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고프로용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짬뽕으로 섞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요 커버 보이시죠? 이게 이제 대시보드 선커버라 그래서 대시보드를 이제 여기 열이 너무 많이, 요즘같이 날씨가 뜨거울 때는 상당히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대시보드 보호도 해주고요. 예전에는 이 내장재가 너무 뜨거워 가지고 요 내장재가 녹아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 대시보드 커버를 썼는데요. 예전에 제가 사용했던 엑센트도 사용했던 본트로드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항상 저는 이걸 달고 다녀요. 여기 가운데 제가 찢었죠. 예, 찢은 이유는, 예, 저 거치대 달려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찢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난반사도 막아주고 상당히 운전하는데 편리합니다. 이 난반사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이런 반사 보이시죠? 자, 이런 게 이제 난반사예요. 유리창에 이제 뭐 이 대시보드 자체도 반사가 돼서 운전할 때 상당히 앞이 잘 안 보이거든요. 예, 걸리적거리죠. 그래서 이런 난반사를 없애는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저기 이제 번호판, 예, 번호판이 있는데 저 번호판은 저희 용품몰에서 팔고 있는 거고, 예, 제가 핑타의 쇼핑몰에서 하나 빼왔습니다. 예.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거치대예요. 거치대. 자, 이게 베뉴 전용 거치대인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양쪽으로 이렇게 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맥쉐이프용으로 이제 사용하면 되고요. 뭐 맥쉐이프 아니더라도 그냥 스마트폰 거치대를 여기다가 부착을 해서 사용하는 건데 되게 간단해요. 요거 그냥 띄었다 붙였다. 그리고 차량에 딱 맞게 돼 있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정이 확실하다는 거, 뭐 흔들림이 없다는 거, 이런 게 좋고요. 지금 저는 여기 맥쉐이프 거치대를 두 개를 놨는데, 예, 하나는 이제 가끔 이제 핑타님이 타실 때, 예, 그때 이제 맥쉐이프 거치대로 놓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인터넷에서 제가 필요해서 구매했어요. 이것도 이제 베뉴에 딱 알맞춤, 깔맞춤으로 이렇게 딱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전에 엑센트에는 선글라스 케이스가 있었어요, 차 자체에. 근데 선글라스 케이스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좀 싸구려 간단한 걸로 하나 샀는데 그거는 조금만 하면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요거를 하나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예, 마크는 아우디 마크로 제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자, 요거 다 아시죠?
예,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선 플러스. 예, 이제 낮에 아니면 이제 보통 아침 저녁에 해가 정면으로 비칠 때, 지금은 뭐 그렇게 그런 일은 없는데, 보통 아침 저녁에 가을쯤이나 봄쯤에 정면으로 햇빛이 비칠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사용하는 선 플러스. 네, 이렇게 선 플러스 이것도 달려 있고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핸들 커버. 예, 핸들 커버도 저희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데, 이 핸들 커버 좋죠. 이게 아무래도 두께감도 있고, 예, 잡히는 면적도 좋고. 아, 원래 핸들 자체는 너무 얇아가지고 좀 사용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핸들 커버를 꼭 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외부에 보면 타볼 보조미러. 예, 저희 명품몰의 가장 히트 상품. 예, 타볼 보조미러는 당연히 달았고요. 예, 저 보조미러가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이제 주차할 때나 아니면 차로 변경할 때, 예, 이럴 때저 타볼 보조미러가 있다가 없으니까, 예,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꼭 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선 정리 이제 클립도 있어요. 이 선 정리 클립, 예, 이제 선들이 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뭐 라이브 방송용 이런 선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 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보면, 네, 여러분들 또 신박한 제품이 있어요. 여기 블랙박스가 보이시죠? 자, 이 블랙박스가 참 특이한 블랙박스인데요. 이 블랙박스는, 예, 포채널. 요즘에 여러분들 급발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시잖아요. 좀 두려워하시고. 자, 포채널 블랙박스인데, 자, 포채널 블랙박스가 뭐냐면, 자, 여기 하나 있죠? 전면을 비춰주는 거. 자, 요건 뭘까요? 여기 카메라가 하나 더 있죠? 네, 이거는 실내를 비춰주는 겁니다. 예, 운전자와 동승자, 그리고 페달까지 다 보이는. 자, 그리고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페달, 발을 비춰주는 블랙박스예요. 예, 그럼 카메라 벌써 쓰기죠? 그리고 저 뒤에, 예, 후방까지. 그래서 포채널로, 예, 요걸 제가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예, 이 급발진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블랙박스입니다. 다본다에서 나온 블랙박스예요. 나중에 제가 리뷰 영상을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예, 소켓, 예, 소켓, 이제 추가로 더할수 있게 이렇게 이제 소켓을 넓힐 수가 있는. 제가 이제 선을 너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예, 이런 제품이 꼭 필요해서, 예, 저 소켓, 더 플러스하게 하나 꽂고, 그 다음에 양쪽에 또두 개를 더 꽂았어요. 예, 그래서 점점 늘리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스마트 오토라는 제품인데, 네, 이 제품도 이제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제품으로, 예,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카플레이를 지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플레이를 사용해서 이제 뭐 음악도 듣고, 팀앱도 듣고,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도 보고, 전부 다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아주 신세계, 벤유를 바꾸면서 엑센트에서는 못 느꼈다. 아주 신세계를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있죠. 자, 이제 밑쪽으로 보면, 아, 이 제품인데요. 요거는, 지금 잘안 보이는데, 자, XL 스페이스라고, 예,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아서 이 브레이크와 엑셀의 높낮이 때문에 페달을 밟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발이 작으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렇게 덧붙이는 엑셀 스페이스라는 제품도 제가 붙여놨습니다. 뭐그 외에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항상 애용하는, 예, 목쿠션, 저희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목쿠션을 이렇게 항상, 예, 저는 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네, 초보운전 스티커. 초보운전 스티커도 기본으로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이건 제가 초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우리 삐약이 분들, 예, 고고씽 할 때, 네, 꼭 필요한, 예, 약간 부적 같은. 그 여러분들 진짜 신박한 거. 미남쌤은 어떻게, 불안하지 않으세요? 기억할 때. 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조 브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아, 원래 달려 있었던 건 아니고, 자, 이것도 나중에 제가 리뷰 영상으로 올려드릴 텐데, 저 이렇게 보조 브레이크를 개조를 해서, 예, 옆에서 밟으면 정지를 할수 있도록, 그래야 저도 오래 살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조 브레이크도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아, 물론 저희 카메라, 네, 카메라도 이렇게 거치할 수 있도록, 예, 항상 여러분들하고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이런 카메라 이렇게 거치해서, 자, 요거랑 얘가 메인이죠, 얘가. 얘가 메인인데, 이 제품이 있어야만 캡처보드라고 해서 요 제품으로 스마트폰의 영상이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잘 보셨죠? 제 차는 진짜 어떻게 보면 초보 운전자를 위한 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 물론 저도 편의성을 갖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제품들을 예, 산 것도 있고 제품 협찬을 받은 것도 있고 예, 그래가지고 제 차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용품들이 상당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기본 베뉴 옵션도 좋지만 예, 제가 꼭 필요한 옵션들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 초보 운전자들을 위한 예, 완전 맞춤형 베뉴가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동안 제 차에 뭐가 있는지 어떤 용품들이 있는지 혹시 궁금하셨던 분들은 네, 요거 보시고, 여러분들도, 아, 요게 좀 좋을 것 같다 하시는 것들은, 예, 저희 쇼핑몰에도 다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거의 대부분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부족한 설명들이 있었던 제품들은 나중에 리뷰 영상으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출근해 보겠습니다. 지금 출근 전에 잠깐 찍은 거라서. 네, 여러분들, 비바, 안녕히 계시고요. 안전운전 하세요.